네,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장 약간은 좀 힘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락하고 있지만 종목들의 변동성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지금 자동차와 금융사들, 지주회사들은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엔터 쪽들, 영화 쪽들, 콘텐츠 쪽들, 이런 쪽들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반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점도 지난주부터 계속 지적해 드렸죠. 전반적으로 4월달 AACR에 대한 기대감과 알테오젠의 계약 관련된 이슈 등이 부합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들도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온치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한미반도체가 치고 나가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지금 어닐링 장비 쪽들도 강세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 장비 중심 위주로 좀 반등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에서는 뭐 약간 로봇주들은 살짝 눈치 보면서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인공지능도 변동성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LG전자가 메타와 협업하면서 기기를 좀 내놓는다 이슈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 쪽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전력 기기 쪽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일렉 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치를 그대로 좀 반영시켜주고 있는 모습. 원전 수주 기대감에 있는 현대건설 생각보다는 덜 오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지금 이수 스페셜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 두드러지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음극재라든지 이런 쪽 약하고요. 좀 양극재 쪽이 오늘은 조금 리튬 가격 반등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 가장 강하게 좀 두드러지는 모습은 코스닥에서 좀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반도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은 재료 노출로 인해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배당을 하루 이틀만 좀 지나면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 이럴 때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내용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죠. 뭐, 밸류업 프로그램 별거 없다. 내지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세론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금요일에도 반영이 됐고, 오늘도 특히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영 이후에 또 뭐, 어느 정도 그 내용, 세부 내역안들이 공개됐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생긴다라면 다시 좀 저가에서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자, 기아도 많이 빠져 있죠. 금융지주사들도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지주사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가 이미 그동안 좀 선반영된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기업들마다 자율적으로 뭔가 내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내놓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조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당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뭐 이미 다 두들겨 맞고 팔기엔 약간 좀 애매하다. 기업별로 뭔가 내놓는 걸좀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배당도 이미 사실 뭐 배당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받자고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단기 투자가 아니다라면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동안 시장을 좀 리딩했던 밸류업 관련 주들한테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더 제공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죠. 지난주 한 중반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미국 아마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이쪽은 밸류 자체를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인데, 임상의 기대치라든지 라이센스 할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쪽도 3월 달 정도에는 계속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알테오젠이 좀 불을 질렀고요. 따라가는 쪽들이 이제 뭐 ABL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뭐 삼천당 이런 쪽들이 따라왔고요. 그다음에 뭐 한올바이오도 좀 많이 올라왔었죠.
기관마다 뭐 펩트론이라든지 오늘은 좀 조정받습니다만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딱 선별되어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 조금 적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알테오젠의 흐름을 따라서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좀 움직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미약품이라든지 오스코텍도 상당히 좋은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훈풍이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로 좀 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3월달 중반까지는 또 실적 시즌이고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임상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키워드는요. 바로 인공지능 쪽 그리고 LG와 메타가 협력한다. 협력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쪽으로는 꾸준히 신기술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는 뭐 반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메타도 이제 LG전자랑 협업해서 새로운 헤드셋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 부분이 향후에 좀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AI 열풍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LG전자가 장 초반에 10만 원 넘었다 좀 살짝 밀리는 모습이고 지금 하이비전이라든지 선익시스템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4x4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쪽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반도체 쪽에서 좀 힘을 받는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너무 올라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도 계속 순환매 흐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성 순환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 내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조정받은 반도체 뭐 그다음에 최근에 단기 급등한 반도체는 매도 차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빠지면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반도체 쪽들은 다만 약간 조금 지쳐가는 기색도 살짝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새롭게 지금 또 한미 반도체가 달려주면서 또 새롭게 좀 불을 질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쪽은 이번 주 이미 시작되고 있는 MWC의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링 공개 이후에 반응, 또 요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도 또 MWC가 지나고 나면은 또 약간 또 차익 실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고려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좀 뉴스가 나오고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한테는 집중력이 더 생기고 있다. 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면서 아침에 빠지던 다른 반도체들 따라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가온칩스가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시속 게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의 또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발주자로 오르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탄하다. 이 조정의 과정을 거친 종목군들의 오늘의 강세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 영화 관련해서 파묘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현재 관련된 종목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게임이나 엔터 섹터, 놀자주들도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집중해야 된다.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아마도 이들 종목이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다면 연속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시장의 내수 소비 쪽들. 또 내지는 뭐 수출주들 중에서도 좀 가벼운 그런 컨텐츠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영화산업 이런 뭐 최근에 웹툰은 시세를 좀 많이 내긴 냈습니다만은 그 외 종목들은 다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요. 이제 또 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관련주들 파묘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강하게 관객수를 몰입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죠. 오늘 뉴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아센디오라든지 쇼박스 그다음에 CGV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엔터주들도 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SM이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그 외에 엔터주들도 바닥권이고 게임주들도 뭐 더 이상 빠지기 힘들 지경으로 좀 많이 빠져있는 바닥권이라서 지금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등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빠진 쪽에 계속 시장이 눈을 돌리면서 계속 순환매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라고 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종목, 오늘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바닥 잡고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쪽 엔터랑 콘텐츠 산업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중소형주 급락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뭔가 호재를
거래를 기반으로 올랐다가 내용만 나오면 그냥 바로 세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어느 한쪽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쏠림이 없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분산돼가지고 우르르 우르르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2차전지면 2차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이쪽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한쪽을 완전히 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싸 보이는 종목들을 우르르 좀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 이 부분에는 계속 좀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 좀 짧기는 하고 2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좀 세론될 수 있는 뉴스 이슈들이 많이 있는 만큼 종목별 조금 대응하는 데 좀 주의가 더 많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면은 성급하게 대시할 필요까지는 좀 없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이런 쪽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가고 나니까 뭐 인바디라든지 파마리서치 이런 쪽들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흐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꾸준히 올랐던 종목군들 상승폭 반납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야를 다른 쪽까지도 넓혀보자 얘기해 주시는데요. 기억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